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걸 요즘 새삼 실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덕분에 수도권의 서점과 출판사 그리고 인쇄소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출판 업계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열풍은 가뭄 속의 단비라고 서점과 출판업계는 이야기합니다. 노벨상 소식 일주일 만에 1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수도권 인쇄업체의 인쇄기는 밤낮없이 돌아갑니다. 한강 특수는 2002년 월드컵 이후 가장 큰 호황을 불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인쇄업체가 있는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골목입니다. 업체마다 노벨상 특수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조차 듣기 힘든 형편입니다. 전성기 시절에 남산동 업체가 약 2,000개 업체가 성행을 이루고 다들 잘 먹고 조그만 인쇄소를 하면서 자식도 교육시키고 돈을 벌이고 했는데 지금은 약 500개 밑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전자출판이 늘었고 아파트나 대형마트 전단이 사라지면서 출판 시장이 없다시피 한 지역 인쇄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공기관도 인쇄 물량을 지역에 맡기기보다는 수도권 인쇄소를 선호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혁신 도시들에 있는 인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지역에 이제 인쇄소 업체가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이라든지 이제 외곽지로 물량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교과서조차도 전자책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역 출판업계에게는 지금보다 더 냉혹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